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술을 사랑하는 사람 술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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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들 오늘 담을 술은요, 이게 제가 이걸로 술을 담았다는 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진짜 제가 처음일 것 같아요. 이걸 술로 담아도 되나 할 정도로 제가 글쎄요, 저도 몰라요. 이건 지금 실험입니다. 실험.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진 않아요. 제가 한번 담아서 상황을 한번 볼 겁니다. 바로 오늘 그 술은 벌나무입니다. 벌나무. 벌나무. 산청무. 벌나무라고 그러는데 이 벌나무가 헛개나무보다는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. 이 숙취 해독이나 이런데. 자,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벌나무를 술로 담지 마시고요. 에? 일단은 차로 끓여서 한번 드셔보세요. 그거는 좋답니다. 숙취 해소, 간의 피로, 고혈압, 뭐 당뇨, 피로 회복. 와, 완빵입니다. 완빵. 특히 숙취 해소, 알코올 분해 팍. 근데 제가 이거를 실험 삼아 술을 담을 겁니다. 그래서 권해드리지는 않는 거고 일단 보세요. 그냥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. 어떤 건지 저도 맛을 보고 한번 해야 될 테니까. 간에 그만큼 좋답니다. 그러니까 헛개나무는 이게 독성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걸러야 돼요. 뭐 한 달 드셨으면 한 달 쉬고, 한 달 드셨으면 한 달 쉬고 요래야 돼요. 이 독성이 있어서. 근데 벌나무는 독성이 없습니다. 우리 몸에 부작용이 없습니다. 그리고 벌나무 효능이 그 각종 암세포들이 생성되는 걸 억제시켜준다고 해요. 그래서 좋다. 자, 이거를 담을 건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벤트에서 나눠드리지는 않을 거야. 이거 같은 경우는 나눠드릴까? 혹시 모르니까. 그래도 제가 한번 검증을 해보고 나눠드리든 뭘 하든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자, 벌나무 담아보겠습니다. 뚜껑을 열고요. 이렇게 나무입니다. 나무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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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담았습니다. 여전히 설탕이 넣어야 되고요. 자, 벌나무, 당금주.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? 아직은 따라하지 마세요. 요거는 검증이 안 된 겁니다. 술은 차로 드시는 거는 검증이 됐어요. 그래서 그거는 드세요. 아주 좋은 거니까. 특히 저처럼 술 좋아하고 그러신 분들, 숙취 해소는 완빵입니다. 헛개나무보다 더 좋다고 하니까 드셔보세요. 자, 그리고 술은 제가 실험 삼아 하는 거니까 잠시 따라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. 제가 숙성이 다 되고 맛도 보고 해서 한번 이것도 괜찮네 하면은 그때 제가 추천드리고 또 이벤트 할 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그러면 술국은 물러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